이거는 좀 작은 모티브인데요. 2인치 하나 네모가 2인치 블럭이고요. 이거는 2.5인치 블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세모를 만드는 법은요. 요 뒤에 다시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. 이게 제가 바이어스 방향을 봤기 때문에 늘어나기가 쉽습니다. 좀 주의해야 합니다. 잡아당기지 않으면서. 약간의 에러는요, 이따 대림지하면서 다시 커팅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또 해주면은 조정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걸 바로 자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커팅해 줍니다. 그러면은 이따가 시접이 좀 깨끗하게 나와요.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제가 이거 잘못 때렸는데요. 진한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. 네, 그래서 세모, 빨간 세모가 8, 12, 16개, 16개가 있고요. 또 요, 무채색 세모가 8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바탕색이 4개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검은색 네모 4장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4와 1/2 가운데 원단을 하나 준비하시면 이별 모티브가 완성이 되겠습니다. 예, 하나씩 박아보겠습니다.
그래서 조금 더 꼭꼭 눌러야 될 것 같은데. 모티브를 완성했습니다. 완성 사이즈는 12.5 되는 스퀘어입니다.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하고 조합을 시키면은 다양한 예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구성을 차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